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신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이 오고 셧다운이 되면서 사실은 세계 제1차, 2차 대전보다 더 치명적인 세계 제3차 대전을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학적 데미지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거의 모두 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모든 나라에 있는 최하위 빈민층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적인 실업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42%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진정이 돼도 영원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성 반도체 같은 공장에 확진자가 단한 명이라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올스탑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오너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감염의 위험률이 하나도 없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10년만 더 가시면 2030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30%가 AI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소멸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간은 두 부류로 양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슈퍼 휴먼, 아주 극소수겠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인간들은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요. 거의 혁명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에 가시나요? 네, 2018년부터 무인 서비스가 90.5% 그리고 대면 서비스가 9.5%였다고 합니다. 금융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네, 요즘 여러분 혹시 뉴스는 어디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디어 혁명이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 주요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반토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오프라인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5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이 결국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이 쇼핑몰들이 20% 이상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와서 이 혁명은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언컨택이라고 하는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2월 달에는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의 매출이 점점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달에는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과 오프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50대 50, 반이 된 겁니다. 이런 관련된 제가 뉴스의 제목을 보니까요. 파죽지세 온라인, 그리고 그늘진 오프라인, 이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길게 갈줄 모르고요. 잠깐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최우선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나는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제가 자연에 취해 있던 어느 날, 제가 감사, 감사, 정말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애터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걸 말씀드릴 겁니다. 애터미는 2009년도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미국 시애틀에 지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작년에 1월 달이죠. 러시아의 법인이 설립되면서 13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50억이었던 매출이 2019년도에 1조 800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고 해외 매출도 46억이었던 매출이 2018년도에 2800억까지 올라가면서 9년간 64배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네, 박항률 회장님의 이 오너의 마인드와 경영 철학이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 시작할 때 사훈 제창하셨는데 저는 그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생존이다. 생존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려면 정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좋고 싼 제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저희들이 반품률입니다. 업계 최저의 반품률이죠. 0.19%가 나온 것은 소비자들이 써보고 정말 이 제품이 좋아서 계속 쓰겠다라고 한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애터미의 제품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중 명품, 네,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만든 최고로 좋은 명품인데요. 그런데 가격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착한 가격, 네,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번 써보면 다시 쓰지 않을 수 없는 절대 선택이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애터미는 제품을 만들 때 안전한지 편리한지 믿을 수 있는지 이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증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CM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모든 경영을 소비자에게 중심적으로 맞추어서 하는지를 평가해서 받은 인증입니다. 업계 최초로 받은 것이어서 더욱더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해머힘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해머힘은 올해 1분기 때 매출이 20%가 늘고요. 또 4월 전년 대비 10%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 해머힘은요, 국내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동종업계에서 5년 연속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정말 베스트셀러인 제품입니다. 네, 정말 모르면 몰라서 쓰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거지 알기만 한다면 쓰고 먹고 바르는 것이 이익인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앱솔루트 스킨케어입니다. 이 앱솔루트는 출시되고 연매출 1000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동일 부문 3위를 하고 있는데요. 단품으로 따지자면 9초에 한 개씩 팔려나가는 정말 인기 좋은 그런 화장품입니다. 또 우리 애터미에는 자랑스러운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고객과 회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원칙대로 경영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뿌리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동반 성장의 문화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애터미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고객을 성공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고 그리고 회사와 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협력사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협력사는 오직 제품을 좋고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기업의 뿌리는 사회에 있고, 그리고 진정하게 기업과 사회가 소통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장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던 그 초기에 A4 용지에 에터 미라고 쓰고 시작했던 그때부터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합력사도 함께 저희들이 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나눔 달리기를 하고 센터들마다 바자회를 열고 그리고 연탄 기부를 하면서 좀 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여러분에게 온 최고의 기회 맞나요? 네, 이 기회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라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도시에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3개의 계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0.001% 최상위 계급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가나 투자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은 0.002%. 영향력 있는 플랫폼에서 최대의 성과를 낸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9.997%의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플랫폼 노동자이거나 플랫폼에 접속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격인 인공지성을 말합니다. 이 세 개의 계급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갖고 있거나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용만 하거나, 이 기준으로 우리 인간들이 계급이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이익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시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우버, 그리고 방을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 세계 4억 명이 공유하는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그리고 점퍼를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최초로 조만장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은 이 연결되는 것이 자본이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것과 연결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물질이 복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진 자, 소유한 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에서는 복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복제로 인해서 공유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연결이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대부분의 저희가 쇼핑을 재래시장에서 했습니다. 문방구가 있었고 신발 가게가 있었고 화장품 가게가 있었고 쌀 가게가 있었습니다. 쌀을 팔아서 운동화를 사고, 운동화를 팔아서 화장품을 사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였다가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모든 연결이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거대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모든 부가 블랙홀처럼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만큼 연결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우리에게 자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끝에서 소비만 하는 터미널, 그리고 연결은 하지만 모든 부가 몰려가는 허브, 이렇게가 아니고요. 우리는 터미널이면서 허브, 허브이면서 터미널인 바로 플랫폼 다음, 포스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모두가 같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스트 플랫폼 사업인 겁니다.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 결국은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초인류 기업입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결정할 때 다섯 가지를 체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파는 것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옷을 팔았는데 또 팔고 싶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노동의 소득이 아니어서 했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제가 옷가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월천을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서 단 하루라도 가게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게를 그만둔다면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그런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권리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인세 수입으로 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함께 같이 하자고 하는 남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할 수가 없겠다 했으면 안 했습니다. 남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다섯 번째, 혼자 했으면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팔고 또 팔아도 제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그 위대한 힘이 저를 성공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트에 하나씩 둘씩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수목원, 네, 광릉수목원을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 대한 걸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이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수목원을 한번 다 둘러본 뒤에 마지막에 그분이 위대한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집에 와서 정말 자세하게 서치를 해봤습니다. 테드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캐나다에 있는 네, 브리티시 콜럼비아라고 하는 대학교에 생태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수잔 시머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나무들은 과연 어떻게 서로 대화할까라는 그런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공유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이 포도당을 나무에게 주사를 합니다. 주입을 하면 특수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포도당을 주입했더니 그 나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무에게 흘려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계속 나무들이 공유를 해서 마지막에 있는 나무까지 가고 멈추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영양 상태가 똑같아질 때까지 연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햇빛도 많이 받고 영양분도 많은 나무는 많이 내놓았고 이 큰 나무들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바로 협력과 연대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선택한 이 애터미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애터미가 그런 사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위대한 우리라는 힘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 그리고 부자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보다 빨라야 시대가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빨리 흐름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텀이란 기회를 꽉 잡으셔서 준비된 미래,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미래, 그리고 나누는 미래, 누리는 미래를 누리시는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